안에서 놀라운 역사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고백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주도적인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위기에 빠집니다. 말씀은 어떻게 하십니까? 공산주의 어떻게 하십니까? 없어지자 20세기.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베나와 함께 행정을 담당하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순 집사님 서약을 하겠습니다.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심으로 본직에 관한 모든 일을 힘써 행하기로 서약합니다. 또한 말씀의 전파와 성례의 집행을 위하여 사람을 불러쓰시는 사랑과 은혜를 감상하리라. 그리고 주의 백성을 인도하며 주의 종의 임직을 위하여 안수하려 하오니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영원한 생명의 열방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온 성도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한 목사 생각합니다. 같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권사 받으시는 우리 집사님들 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가 구주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심을 믿습니까? 본 장로의 신조와 요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에 교훈된 교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며 여러분은 정춘희, 김미화, 주교훈, 박술래, 이정림 씨를 시무 권사로 영접하고 성경과 교회 헌법에 가르친 바를 쫓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부름받은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권사 임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5년 5월 31일 한국기독교 장로회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성량관. 저에게 권면을 부탁한다 생각하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하셨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오늘 장로님을 임직하고 또 권사님을 임직한 이제 아론과 훌이 되어서 그리고 다섯 분의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일꾼으로 세워줌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교회를 섬기고 존경하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교우님. 지금 인사드린 것 외에 내가 가장 눈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로로서의 역할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잠시 생각을 해봤던데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경 총회장 박동일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사님,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귀한 애찬의 시간에 다들 참석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친구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의 일꾼들을 원합니다. 아멘.